오빠. 어? 뭐해? 컴퓨터 옆에 휴지가 왜 있는 거야? 아 저거 먹방할 때 일 닦으려고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오빠 지금 근손실하게 뭐 하는 거야? 점심에 밥도 안 먹고. 아... 어? 아... 밥도 안 먹고. 씨. 대치고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치고사가 중요해. 바디 프로필이 중요해. 어? 오빠 대답 좀 해봐. 이제 기다려. 가봐. 앞에 내 표현표현 쉬어 가봐. 오! 뭘 보라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오케이! 오. 이거 진짜 오빠, 움직였잖아 상대방. 오빠 어? 새해 바프 찍기로 했잖아. 아 맞아 바디 프로필. 아 우리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4월에. 맞아.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맨날 라면만 먹고 지금 12시인데 밥도 안 먹고. 알겠어 밥 빨리 먹을게. 내가 요리해줄게. 그럼 먹어. 어떤 거 해줄 건데? 그럼? 비밀이야. 안 돼 죽지 마. 죽어버려. 안 돼! 뭐 다이어라. 이거 했던 게 더 낮은 거 아니야? 밥 먹어야지. 난 헬창기의 수치야. 오늘 오트밀. 오빠 먹이려고 싸온 거예요. 이거 오트밀 한 이거 60g 정도? 물을 이 정도 넣고 잠길 정도로 넣고 섞어줘요. 전자레인지 1분 정도만 돌릴게요. 어 됐네요. 어 궁금해 궁금해. 좀 더 입어야 돼. 1분은 거짓말이었네요? 혹시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네. 오. 저번에 먹어봤죠? 소맛다 맞죠? 맞아요. 저번에 먹었던 거 그때 정말 맛있었어요. 오 근데 이거는 그때 안 봤던 거 새로 나왔어. 데미 갈릭 페퍼. 국내 쪽에서 저희한테 광고를 주신 거죠? 네,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소마트에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트밀 이렇게 살짝 익었으면은 물을 조금 더 넣고 섞어주세요. 물을 더 넣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오트밀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세요. 어, 이거 약간 혼종인데? 아, 혼종 아니에요? 계란이 들어가? 계란을 하나 까요. 고추를 계란 위에다가 살짝 뿌려요. 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무슨 조합이죠? 리조또예요, 리조또. 오. 저 리조트라고 하는구나. 네, 조금 덮고 1분 정도 돌려줘요. 1분만이요? 네. 왜? 완숙이 좋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로 더 데우면 돼요. 오 이거 뭔가요? 생고짜리 같이 있는데 맛있어요. 그거 나 좀 잘 모르겠는데. 맛있거든요. 그리고 식빵에다가 향상추도 올리고 데미 갈릭 페퍼인데 진짜 갈비천황 맛이랑 비슷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어버려. 소스 그대로에서. 소스가 중요해요, 소스가. 냄새가 기가 막히다, 근데 진짜. 이 샌드위치에 따로 양념을 할 필요가 없어. 꼭 눌러주세요. 자, 샌드위치 완성. 오, 간단하게 완성되네요. 약간 이거 그때 먹었을 때 까르보 느낌 났었어요. 소스가 많네. 칼로리가 그래도 120g에 155칼로리. 뭐 나트륨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보디빌더 선수들만큼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기준이라면 이 정도 칼로리면 이 정도 나트륨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단백질이 그래도 26g 들어가 있습니다. 데미갈릭 페퍼 맛으로 만든 샌드위치. 이거는 레드크림 커리랑 화이트 머쉬룸으로 만든 샐러드죠? 네, 샐러드 이렇게 드셔도 돼요. 네. 오트밀, 계란, 생모짜렐라, 스파이시 커리. 리조또? 스파이시, 네, 리조또. 와,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어때요, 제 요리 실력? 와, 아나볼릭해? 아나볼릭하다. 다이어트 먹을게. 식단으로도 나쁘지 않네요, 진짜. 오트밀 없으면 그냥 밥으로 해도 돼요. 소스가 진짜 넉넉하다. 다른 거 안 넣고 소스만 넣었잖아요, 지금. 맞아요. 아, 치즈가 들어가서 쭉쭉 늘어나네. 네, 이렇게 쭉 늘어나요. 와, 뭐야. 와. 리조또 갔죠? 자, 국내몰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광고 협찬이 들어와서 맛있게 잘 먹게 됐는데 신제품도 나왔고 저번에 영상 찍었던 것도 좋게 보시고 한 번 더 광고 주신 우리 국내 광고주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셨기에 이런 광고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조또인데 진짜 밥이랑 비슷한 비주얼인데요? 맛이 어때요?
와, 소스 하나만 넣는데도 맛있다. 그냥 토마토기 다 했어, 사실. 와, 치즈. 탄단지 완벽. 진짜 소스 맛있다. 샌드위치도 한번 먹어주세요. 샌드위치 소스 넘친 거 봐. 아까 갈비 천황 맛 난다 그랬죠? 네, 제가 냉정하게 먹어볼게요. 신제품 진짜 갈비천왕 소스 맛난다. 소스 하나만 해도 맛이 있으니까 굳이 뭐 다른 소스나 양념을 칠 필요가 진짜 없네. 샐러드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소스 넘치는 거 보이죠? 이건 정확하게 맛을 설명드릴게요. 어렸을 때 우리 돈가스집 가면은 처음에 스프 나오죠? 그 스프에 더 업그레이드 된 맛인데 그 느낌에 비슷해.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크림 커리. 레드 크림 커리. 전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거는 인도 음식집 가면 나오는 그 딱 그 맛과 향이야. 이것도 소스랑 모짜렐라랑 야채랑. 솔직히 닭가슴살 이렇게까지 맛있게 힘들어요. 인정. 소맛닭 진짜 괜찮습니다, 맛. 와, 정말 감사히 잘 맛있게 먹었고요. 총평을 해드리자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닭가슴살 브랜드와는 완전 차별화될 정도로 정말 맛있는 닭가슴살 종류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스가 정말 많아서 다른 음식들하고도 같이 만들면 소스만 있어도 충분히 음식이 나올 정도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볶음밥 해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고요. 국내물 광고주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벤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감사하게 국내물 쪽에서 이벤트 해드리겠다 얘기를 해서, 이벤트를 어떻게 해준다 그랬냐면 30분을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1인당 방금 먹었던 소맛닭 세트, 고구마도 주고 단호박도 주고 야채 샐러드 한 팩에 하프라이스 한 팩까지 해가지고 총 16팩을 준다고 하시고요. 제 메일 소문자로 적으셔야 돼요. gpt91naver.com으로 주소, 성함, 연락처를 꼭 보내주셔야 그쪽으로 이제 보내드리시거든요. 닭가슴살 이벤트 30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닭가슴살을 원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 운동을 즐기는 일반인들이 드시기엔 정말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 잘 먹었어? 자주 해줘 이런 것 좀. 알았어. 난 진짜 오늘 개인적으로 리조또? 이거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었고요. 이상 운동하는 직장인 g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